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스 관광중국어 채널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시간 전에 뭐뭐 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요. 인가이 디첸 이거샤오시 동사 인가이 디첸 이거샤오시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카운터에 가서 뭐뭐 해주세요라는 표현을요. 취구이타이 동사파 취구이타이 동사파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제가 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제가 손님을 위해 좀 뭐뭐 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워게인인 동사이샤 워게인인 동사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가서 22번째 시간 심화 병원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편과 마찬가지로요. 단어 설명을 패스하고 그 대신에 그동안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직접 병원에 가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영상을 편하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누구나가 자신 있게 툭툭툭 던지며 말할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출발! 你好，你好。第一次来医院吗？是的。你那里不舒服？肚子很疼。量一下，体温和血压。好的。在家里坐着等一下。 我要看什么科？去看破产科吧。好的，谢谢。你好。你好。您哪儿不舒服？近期肚子疼，经常拉肚子。痛的症状呢？有刺痛感。 我来看病吧，请拿点粥。请深呼吸吧。这儿疼吗？很疼。 不是腹腔科的问题，得了肠炎。 我给您开点药，有药物的副作用吗？没有。回家后多喝水，多休息。 好的，谢谢。应该一天吃3次，请按时吃药。好的，谢谢。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뿜뿜 생기시죠? 아싸!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여기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앉아서 좀 뭐뭐해 보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표현을 이해해서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인트겠죠. 그래서 앉아서 좀 뭐뭐해 보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앉다 뭐뭐하면서 즉 앉아서 쪼어져 쪼어져 앉아서 뭐뭐하다 좀 즉 앉아서 좀 뭐뭐하다 쪼어져 동사이샤 쪼어져 동사이샤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탕으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앉아서 좀 드세요. 먹다란 동사 吃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坐着吃一下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요. 앉아서 좀 보세요. 보다란 동사 칸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坐着看一下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다 우리말 한자 읽을 염자인 니엔 단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坐着念一下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패턴에다요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콜라보해서 말해본다면 즉 앉아서 이 표를 좀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어떻게? 앉아서 채우다 좀 이 표를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서 어떻게? 坐着填一下这张表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이해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도요. 이 기본 패턴에다 앞에는 여기서라는 在这里를 딱 놓고요. 동사 자리는 기다리다 等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在这里坐着等一下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세 번째 문장에 보이는 약을 좀 처방해드리겠습니다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약을 좀 처방하다라는 말을 약간의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겠죠. 자,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자 우리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표현을 이해해서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인트겠죠. 그래서 뭐뭇을 좀 뭐뭐하다 이 표현을요. 약간의 뭐뭐를 뭐뭐하다 라는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뭐를 좀 뭐뭐하다란 말을요. 하다 약간의 뭐 즉 약간의 뭐를 뭐뭐하다 이러한 구조인 동사 이리얼 명사 이때 한 일자를 생략해서 동사 디얼 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을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탕으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첫 번째 뭐를 좀 먹다라는 말을요. 먹다 약간의 뭐 즉 약간의 뭐를 먹다 이때 물건을 의미하는 명사인 똥시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불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뭐를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서 어떻게? 그렇죠. 吃点东西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또 응용해서요. 옷을 좀 입다라는 말을 입다 약간의 옷, 즉 약간의 옷을 입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穿点衣服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차를 좀 마시다라는 말 역시 마시다 약간의 차, 즉 약간의 차를 마시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喝点茶 이렇게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을 좀 처방하다는 말을요. 약간의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처방하다 약간의 약 이러한 구조인 카이디얼 약 라는 표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약을 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역시 제가 손님에게 약간의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我给您开点药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코기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자, 다음은 13번째 문장. 병원에 처음 오신 겁니까? 라는 표현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요. 바로 어디 어디에 처음 오신 겁니까? 라는 표현이겠죠.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요. 처음 뭐뭐하다는 표현을 첫 번째로 뭐뭐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란 말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순서를 의미하는 서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인 第一次라는 표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뭐뭐하다란 말을요 첫 번째로 뭐뭐하다란 패턴인 第一次동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처음 뭐뭐합니까? 라는 말을 첫 번째로 뭐뭐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第一次동사마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탕으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한국에 처음 오신 겁니까? 라는 말은요. 오다 한국에라는 来 한국어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第一次来韩国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제주도에 처음 오신 겁니까? 라는 말 역시 오다 제주도에라는 거죠. 来济州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第一次来济州吗? 第一次来济州吗?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처음 가신 겁니까? 라는 말 역시 가다 중국에라는 구조 去中国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第一次去中国吗?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이해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병원에 처음 오신 겁니까? 라는 표현도요 첫 번째 오다 병원에 까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第一次来医院吗?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서 15번째 문장. 집에 돌아가서 물을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여겨볼 것은요. 바로 많이 뭐뭐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말 한자 마늘 다자인 뚜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많이 뭐뭐하다는 패턴을요. 뚜어 동사 이렇게 동사 앞에 뚜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이러한 패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보고 뚜어 칸 많이 듣고 뚜어 팅 많이 말하고 뚜어 슈어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겠죠. 뚜어 니엔 그리고 많이 쓰고 뚜어 시에 이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의 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을 활용해서요. 뭐뭐를 좀 더 많이 뭐뭐하다는 표현을 앞에 나온 표현과 접목해서 많이 하다 약간 뭐, 즉 약간의 뭐를 많이 뭐뭐하다란 이렇게 이해해주는 뚜어 동사 디얼 명사 이러한 멋진 회화 패턴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뭐를 좀 더 많이 먹다라는 말을요. 많이 먹다 약간의 뭐, 즉 약간의 뭐를 많이 먹다란 표현인 뚜어 칠 디얼 동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옷을 좀 더 많이 입다란 말을요. 많이 입다 약간의 옷 이러한 구조인 약간의 옷을 많이 입다란 표현 뚜어 추안 디얼 이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차를 좀 더 많이 마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많이 마시다 약간의 차를 이러한 구조인 약간의 차를 많이 마시다 이렇게 이해해서 뚜어 흐디얼 차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들을 단어만 딱딱 바꾸면서 만들어본 훈련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여러분의 모습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집에 돌아가셔서는
물을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라는 표현을요. 집에 돌아간 후에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휴식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回家后多喝水多休息回家后多喝水多休息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좀 뭐뭐해 보세요라는 표현을요. 쭈어져 동사이샤, 쭈어져 동사이샤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뭇을 좀 뭐뭐하다라는 말을요. 약간의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동사디얼 명사, 동사디얼 명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처음 뭐뭐하신 겁니까? 라는 말을 첫 번째로 뭐뭐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디이츠 동사마, 디이츠 동사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